이렇게 긴장하셨어? 네, 그냥 시골에서 와, 선생님 만나면서 아. 네, 어떻게 된 딸 딸? 딸 때문에.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엄마. 근데 시골에서도 네. 이렇게 그냥 뭐, 태안? 네. 태안? 그게 네. 낸다면서 뽑힌 거야? 당첨된 거야? 땅을 우리가 없었는데 땅을 샀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아, 네. 여기를 어떻게 네. 왔냐고. 내가 여기 우리 큰 막내딸이 석천동 주공지 현대캐슬 다니 사는데 거기 석바위 시장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어요. 주한일동에. 그런데 거기 개 키우려고 내가 여기를 많이 다녔어요. 7호선 타고 서울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문자로 나 거기 있지 않으니까 선생님 보고 싶다고 나 좀 해달라고.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고맙죠. 여기까지 올라오셨네. 네. 근데 엄마 네. 자식을 네.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은 해주셔. 네, 네, 네. 딸 둘이 아들 하나야. 네. 근데 자식을 이렇게 다 잘 키워놨어. 나 제 나름대로 키웠다는데 열심히 키웠죠. 근데 내가 이제 말할게 있다가 네. 엄마가 내 엄마한테 네. 말할 시간을 이제 네. 충분히 드릴게요. 네, 네, 네. 아들은 아들대로 효자고 네, 효자예요. 또 딸 하나는 하나대로 말은 나발나발 하지만 엄마한테도 잘하는 네, 아이고. 근데 지금 딸 하나가 큰딸인지 누가 됐을까? 네, 큰딸. 하나가 지금 엄마한테 되게 마음속 그러니까 엄마를 속을 썩인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을 하게 지금 돼 있어. 네, 네, 네. 그 아이가 막 엄마한테 대든다는 뜻이 아니라 아, 네. 그 아이가 뭐가 안 되니까 네. 뭐가 안 되니까 엄마가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신경이 써죠. 그 아이한테 다 좀 써가서 잠도 설잠자. 네, 좀 안 좋아요. 잠도 설잠자다 보니까 엄마 지금 머리나 어깨나 모든 몸이 다 아프실 거야. 허리 아래. 왜 그러냐면 지금 딸을 집어 넣어보니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고 이따 말씀하세요. 네.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사이하고 둘이 지금 넣어보니 네. 사이는 사이대로 놀고 있고 딸은 딸대로 놀고 있어. 결론은 각자 프레이라는 거야. 각자 프레이. 각자 프레이. 네, 지금 2년 됐어요. 예, 2년 됐어요.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고마운데 네. 내가 좀 알아맞힐게요. 나도 네. 무당이니까. 네네네. 네, 네. 2년 됐는데 이게 2년부터 일어난 세월이 아니라 사실은 5년 전부터 둘이 삐끄닥삐끄닥 한 세월은 5년 전부터 일어난 세월이지 2년부터는 이제 둘이 그냥 아예 떨어져 사는 거고 네. 싸움이 일어난 시기는 5년 됐어요. 아... 5년 됐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둘이 결혼한 시기가 한 12년이 됐어요? 11년, 12년 그 차이에요. 그 차이죠. 네. 그러니까 12년 그 무렵이죠. 네. 말을 하자면 네. 12년 동안 살면서 네. 처음에는 2-3년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2-3년 후에는 나만이 남으로 집에 살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딴 가지 물어볼게. 엄마가 모르는 게 있어. 이것은 엄마가 잘 듣고 대답해 줘야 네.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 딸이 뭐라 그러지? 자기한테는 엄마한테는 잘한 딸이 될 수 있지만 예. 이 딸이 되게 따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꼼꼼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꼼꼼하죠. 예, 긴 거 아닌 거 딱딱딱딱딱딱딱 칼같이 따지는 성격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딸이 네.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예. 아닌 건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내가 봐줄게. 말 잘해. 예, 여기까지만 딱 봐주고 그게 지나쳤을 때는 더 이상 안 봐준단 말을 하는 거야. 딸 성격 성향 자체가 그래. 그쵸? 네, 네. 성향 자체가 네. 엄마가 되게 순진하게 생겼지만 네. 엄마가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엄마 자체가 안 그런 것 같아. 아니요. 엄마가 시집 왔을 때 네. 내가 왜 이 말을 굳이 꺼내냐. 엄마가 네. 시집 왔을 때 네. 막말로 시댁에서 엄마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을 거야. 없어요. 그냥 무일품으로 두 부부가 만나서 무일품으로 살면서 네. 문서를 엄마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문서 세 개를 네. 엄마가 일을 했었던 게 아니라 알뜰살뜰 네. 네.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뭐 잘해서 돈을 많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네. 네. 알뜰살뜰 한 면에 엄마가 자식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하고 살았고 네. 엄마가 돈이라면 정말 알뜰했기 때문에 네. 그 문서 세 개를 지지 않았나 싶어. 네, 그러니까 엄마의 공이 그만큼 크단 말을 하는 거니까 네. 엄마가 그만큼 알뜰하게 살았고 네. 말하자면 언니 신랑아는 정말 언니 신랑은 백창호예요. 네.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돈 주면 그
그게 끝이지. 끝나는 끝이지. 뭐 내 가정을 돌보고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아니란 뜻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엄마가 감수하면서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엄마가 그만큼 잘 키워놨어. 잘 키워놨단 말을 하는 거야. 예. 정말로 내가 봤을 때는 태극기를 휘날려라 사주에. 그러면 나랏녹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나랏녹을 먹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이름 있는 직장을 다니든지 노가다판에 일을 하지를 않는단 네.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워놨냐고. 노가다판 뭐 다닌다고 해서 못 키워놨다는 소리는 아니야. 네. 예. 괜히 그분들 또 들으시면 오해하실까 봐 걱정된다. 괜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엄마의 성품에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놨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 네.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게 지금 다리만 둥둥둥둥둥 거리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 없어요. 엄마가 지금 너 가서 네 신랑으로 살아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런다고 해서 살지 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네. 엄마 심장 같으면 나는 이제 그 큰 사이라 그래야 되지. 네, 큰 사이가 장모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없어요. 솔직히 뭐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고 시댁이 잘하는 것도 없어. 근데 이것은 내가 왜 굳이 이 말을 하냐. 큰 사이도 있잖아. 사람은 좋은 사람은 분명 맞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딸하고 성격이 너무 똑같다 보니 만약에 사이도 자기 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자기 집이 있는데 네.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시댁을 그렇게 좋아라 하는 편이 아니에요. 시댁을 네. 사인의 집을 네. 그러면 사이도 역시 너도 너네 우리 집에 못 하는데 나도 너네 집에 자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가 마찰이 번개야 번개. 사이가 우리 아저씨 신랑하고 똑같은 성격이야. 어, 그러니까 번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아저씨 배창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남들한테는 진짜 잘해. 네, 진짜 자기가 술값 안 내도 돼. 굳이 자기가 어제 샀으니까. 근데 내일 또 술 마시면 자기 주머니 돈을 내야 돼. 네, 있으면 돼요. 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은 많은 사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정은 많지만 가정에 일일이 나서서 가정을 안고 그런 것은 없어. 네. 서로 싸우기 바쁘고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좀 져줘. 네. 또 딸은 엄마 딸은 잘난 건 사실이야. 엄마 딸이 잘났으니까 네가 져줘. 서로 그러고 있어.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 말 들으라고 오신 건 아니야. 무슨 말 들으려고 왔냐. 간제수가 있을까요? 네. 이혼수가 있을까요? 이혼도 간제수예요. 왜? 서로가 들어서 서로의 어? 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간제수가 되는 거고. 그쵸? 네, 네, 네. 엄마는 지금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거. 올해 간제수 있어요. 그거 저기 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도장 찍어요. 네. 도장 찍은데 사이가 조금 애를 매길 거예요. 분명히. 매겨요? 예. 네. 애는 분명히 매기면서 도장 찍을 때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애는 매기고 찍어주지 그냥 찍어주진 않을 거야. 왜? 엄마 딸이 조신한 딸로 엄마는 비치지, 엄마 눈에는. 그러나 조신한 딸 아니야. 아니야. 이 아이도 지는 아버지하고 똑같아. 맞아. 아까 말했지. 네. 엄마 집에 속 타는 것은, 네. 막말로, 막내 딸? 딸이 하나가 막내야? 네, 막내. 막내 딸 하나가 막내야? 네. 이 딸이나 그냥 바보처럼 허허 웃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사는 아이지. 두 애들하고 뭐 나이를 안 물어봤으니까 두 애들하고 해도 내가 신뢰가 안 될지는 네, 모르겠다만은 네, 네. 두 애들은 무뚝뚝한 편이지 네. 엄마한테 자상하게 엄마 하는 애들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네. 자식이라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사실 어려운 자식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 어쨌든 엄마는 수렁에 빠진 내 딸을 건지고 싶은 게 지금 엄마의 심정이야. 네. 엄마는 내 딸이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늪에 빠졌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내 딸만 건져 놓고 나면 또 이 아이도 성격 자체가 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성격 자체가 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서로가 뭐 나무 밑에서 일을 하라 그런 성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 주관이 뚜렷하고 이 아이가 뭘로 뭐 그림을 그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그리는지 뭐 뭘 그리는지 뭐 디자인을 전공했는지 디자인 의류학과를 나왔는데 네. 디자인은 안 하고 전혀서도 못 가고 그 당시에 마케팅으로 풀려가고 어쨌든 그런 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나 이 아이는 네 머리가 똑똑해요. 네. 머리가 똑똑한데 한 번씩 지금 정신줄을 놔버려요 엄마. 엄마 이거 지금 몰랐죠? 몰랐어요. 이거 그 표현을 안 하니까 몰랐죠? 네. 어? 네 몰랐어요 진짜. 정신줄을 놔버리고 한 번 정도는 그냥 지가 지
마음을 그냥 어디다 둘 곳이 없어. 풀어버려요. 마음을 푼다는 것은 지 이거 속내를 갖다 누구한테 푼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치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가서 백화점 가서 이것도 칵칵 긁어버리고 이것도 긁어버리고 그걸로 지금 스트레스를 되게 풀게 보여 나한테는. 예, 예. 그걸 지금 아까 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 같아요. 네, 예, 푼다 뜻을 그만하니까. 예. 옷이 없어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로 스트레스를 지금 다 풀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엄마한테 지금 좋게 딸이 다고 왔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막말로 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말 한마디 이쁘게 할 말도 이쁘게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해버려. 안 해요. 예. 안 엄마하고 해요. 말해봤자 어? 어, 나 통, 또, 안 통해. 예. 나 안 통하니까, 엄마 나한테 집이나 한 채 내놔. 나 살 집이나. 그게 아니라요. 회사가, 신도림이고, 강남터미널에, 남부터미널에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는 수원에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아, 그러니까 힘들든 어쨌든. 남편하고 있던 그 자리가, 왜 이 말 하냐면, 싫어요. 남편하고 있었던 그 흔적이 싫어요. 지금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2년 전부터 이미 삐끗하겠고, 네, 2년 전부터 삐끗하겠고, 2년 전부터 남남으로 살아라. 네. 제가 이야기 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저만 간단 명령, 네. 딱 중요성, 왜 그랬는지. 네, 네. 그런데 엄마 여기서 잘 알아들을 거 있어. 뭐냐면, 5년 집안에, 5년 전에 엄마 집이 초상난 적이 한번 있을 거야. 5년 무렵. 어머니 100세에 돌아가셨어. 어, 100세에 돌아갔다 치지만, 이 양반 성격이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니셔. 네, 어? 엄마는 열심히 했다고 한들, 항상 엄마를 바보 취급했던 분이 네. 이 시어머니야.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저 멍청이가 들어와서 뭔 삶을 제대로 하나. 삶은 내가 봐서 잘한 거거든. 할머니가 괜히 사람 보고 시비 걸었던 할머니. 이 산소자락이 뒤바뀐 걸로 나는 보여. 네, 이 뒤바뀐, 네. 만졌어요. 그쵸? 만지긴 만졌어. 만졌죠? 이 산소 뒤바뀌어 보인다고. 이 뒤바뀌고 나서 이 딸이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응?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딸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 입에 구슬수를 타고, 어? 나, 그 신랑 입에 구슬수를 타고, 신랑은 신랑대로. 그러니까 올해가 사이도 최악이고, 딸도 최악이야. 근데 둘이 정말로 싫어하냐? 싫어한 것은 아니야. 어? 하나는 너무 밖으로 퍼주기 좋아하고, 사이는. 네. 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싫어하고, 딸 또 꼼꼼한 면에 돈 모으기는 좋아해요. 네. 근데 한번 지가 저질러버리면, 지한테 다 써버리라, 그냥. 네. 어? 한 번씩 저질러버리면. 그런가 봐요. 예. 얘가 미쳐버려. 그리고 딴 가지만 물어봐. 네. 이 얌전한 딸이 네. 술을 마시게 누가 느끼냐? 얘 술 좋아해요. 근데 안 먹는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엄마한테는 다 말을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다 했을 거 아니야. 차라리 막내딸이 낫다고. 딸이 뭐 딸이 큰딸이 낫고 작은딸이 낫고 누가 똑같은 엄마한테는 자식이지만 성격도 틀려요. 어, 그 우리 막내딸은 지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럴 때 엄마가 안심을 해. 저 천방지축이가 결혼해서 살까 그런 걱정했던 막내딸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어, 온순하고 얌전한 내 딸이 큰딸이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 딸이 오히려 반대로 됐단 말을 하는 거지. 네. 그치? 맞아요, 선생님. 그쵸? 네. 응? 그러니, 올, 엄마는 그냥, 이렇게 2년 동안 너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을 해라. 네. 엄마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래서, 이혼 도장에 도장 찍을 수 있나? 네. 엄마는 그 나한테 지금 확인하러 오셨어. 네. 네. 어, 도장 찍어.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해꾸지가 가서. 해꾸지지는 않아요. 네. 해꾸지지는 않고, 약간 그 사이가 성격이, 아버지 같은 성격이, 집밖에 모르는 성격에, 어? 말을 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어. 나 죽을 때, 나 혼자 안 죽어. 어? 성격, 그런 성격은 분명하나? 딸 성격도 만만치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딸 성격도 곤자될 필요가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한 번 삐지면 말을 안 해요. 어? 사람 죽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알아듣겠죠? 네, 네, 네. 그러니 엄마가 여기에서 이르쿵저르쿵 한다고 해서 이제 신경 그만 쓰셔. 네. 신경 그만 쓰시고 딸은 올해 네. 마지막 네. 올 마지막에 이혼수 있으니까 올 마지막에 이혼수 있어요. 6월달 말고 마지막에? 올까지 이혼수가 있다고. 올까지 이혼수가 있고 올까지 딸이 좋지를 못하고 사이도 좋지를 못해. 간질수가 있으니까 그 간질수가 아마 이혼의 간질수가 될 거예요. 알아들어요? 네. 이혼의 간질수가 되고 딸이 그 직장에서도 그다지 편하지를 못해요.
직분이요? 예. 마음이 붕 떠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니, 아까 내가 말했지. 이 산소 시어머니, 성격 개박한 시어머니 산소를 왜 건드냐고, 내비두지, 그냥.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 산소하고 합친다고, 가족들 다 된다래. 우리.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사람 취급을 안고 살았던 분이 시어머니인데, 그 딱 왜 모시냐고. 모르겠어. 왜냐면 이분도 한맺힌 인생 살았어, 시어머니도 솔직히. 시아버지한테. 그러니, 사람들은 못 모르고, 뭐, 시아버지 옆으로 모신다 하지만,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굳이 안 모셔도 됐어. 그 바람을 딸이 맞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 있는 거야. 이건 솔직히 어떻게 해요? 응? 이제 됐죠? 네. 이제 됐죠. 용사장님!